빠방하이. 요즘 신드롬급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애니가 있죠. 최아이. 주제 추천 이벤트 때 댓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찾아보니 포스터부터 엄청난 진입장벽. 그래도 1화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막장 코드와 아이돌 스토리가 조합돼 몰입도가 장난 아닙니다. 왜 인기 있는지 알겠다는 오늘은 최아이 속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최아이 속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발매 이후 미쳐버린 인기를 끌고 있는 최아이. 1권은 발행 후 한 달도 채 안 돼서 품절. 오프닝 곡은 업로드 한 달 만에 무려 1억 뷰 돌파. 신드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파이 패밀리, 귀멸의 칼날, 체인소맨. 최근 인기를 끈 애니들 보면 대충 인기가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최아이라 딱 보면 평범한 오덕 애니 같은 비주얼이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싶죠.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최아이는 지방도시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는 주인공 고로와 그의 최애 아이돌이었던 호시노 아이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만 보면 평범하지만요, 극 진행은 충격 그 잡채. 네, 이 모든 전개가 딱 1화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무려 90분이라는 파격 편성으로 몰입도를 팍 높였죠. 처음에는 평범한 아이돌 애니인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전개에 멘탈이 탈탈 털린 팬이 많다는. 그래도 매운맛이 중독성 있잖아요. 덕분에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 폭발적인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죠. 물론 자극적이어서 인기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완성도 역시 탄탄하죠. 스토리 작가인 아카사카 아카작가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로 엄청난 호평과 흥행을 맛본 내공 있는 작가입니다. 빈틈없이 세세한 스토리텔링, 클리셰를 깨버리는 과감한 전개로 팬층이 탄탄하죠. 하지만 신은 그에게 모든 걸 주지는 않았으니 스토리를 받쳐주지 못하는 작화 실력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시켜줄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요코야리 맹고. 독창적인 그림체로 많은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가인데요. 2012년작 그대는 음란한 나의 여왕 역시 단행본이 무려 16만부 이상이 팔릴 정도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이 작가 역시 큰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엄청난 막장 전개. 그림체는 예뻐도 자극적인 스토리 전개는 호불호를 세게 탔죠. 이 두 작가가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하여 제작한 애니가 최애 아이인 것. 탄탄한 스토리와 완성도 높은 작화, 여기에 자극적 전개가 더해져 인기를 얻은 겁니다. 대체 얼마나 자극적이길래요? 최애 아이의 충격 전개는 다음 순위에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네, 포스터만 보고 가볍게 볼 애니를 기대했다면 오산역, 아이돌의 비밀 출산, 의사의 죽음과 환생,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주인공, 웬만한 디스토피아 뺨치는 다크함을 자랑하죠. 놀라운 점은 이게 그저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죠. 다인그룹에서는 멤버 모두에게 역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본업은 가수이지만 현실은 종합 엔터테이너로 활동을 한다는 점, 일본 아이돌의 설정상 디테일도 있지만요. 특히 지하 아이돌 문화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이가 소속된 그룹 비코마치가 그 지하 아이돌이죠. 지하 아이돌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지하의 아이돌로 매스컴이나 주요 매체에 출연하지 않고 관객과 가까운 자리에서 라이브 중심의 활동을 하는 아이돌을 뜻합니다. 주로 소규모 라이브 극장이나 소극장에서 활동하는데요. 연예인, 가수를 꿈꾸는 지망생은 대형 기획사, 소속사를 제외하고는 지하아이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아이돌은 체계적인 연습생 생활은커녕 기본 준비도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요. 일본 아이돌 팬들은 완벽한 아이돌의 모습보다는 부족한 모습을 채워가는 성장형 아이돌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존재보다 는 지하 아이돌의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 지하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악수회, 무릎 베개회, 심지어 스킨십을 요구하는 체키라는 사진 촬영도 하죠. 그렇다고 수입이 많냐? 너. 소규모 라이브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극장 등에서 아이돌 관련 굿즈를 끼워 판매하여 수입을 벌어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얼마 안 되죠. 연차가 쌓이고 인지도를 얻는다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게 지하 아이돌 생활입니다. AKB48, 펄퓸, 베이비메탈 등 지하 아이돌을 거쳐 메이저 그룹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극히 일부이죠. 호시노아이가 속해있던 비코마치 또한 중학생 지하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시작해 4년 동안 이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팬들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스토커, 각종 범죄 등의 아이돌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실제로 살인 미수 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애니보다 현실이 더 막장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최애아이는 여러모로 독특한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화의 충격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인공이 한 명이어도 굴기 어려운 떡밥이 많은데 주인공이 두 명. 그것도 전혀 다른 톤으로 극이 전개되고 있죠. 이래서 중구난방이다. 내가 원했던 전개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신기한 구성은 제목의 대괄호입니다. 표지부터 각종 제목에 꼭 이 표시를 붙이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대괄호로 일본에서는 스미츠키 괄호라고 부릅니다. 보통 제목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요.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 그래서 이게 스포와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러고 보면 만화책 첫 화에도 독특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픽션이라고 한 점, 보통 화로 표현하는 파트에 장이라고 부르는 점, 지금부터 리얼러브 시작합니다, 도쿄 블레이드 등 극중 극이 넘쳐나는 점,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최아이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 아닐까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작가님은 구조라는 테마를 유독 강조하는데요. 아이돌이란 테마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강조하고 싶었다, 팬과 팬의 시선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를 넣었다 라는 뉘앙스로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재가 어떻게 풀릴지 예상이 안 돼서 더 흥미롭죠.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3화에 언급되는 순정만화, 2기 7화에 등장하는 표지 모두 이 작품이죠. 이외에도 카구야의 비코마치 테마곡이 등장하는 등 아카사카 작가의 이스터에그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정식 세계관은 아니라고 했지만 향후에 어떤 극중극으로 엮일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처럼 기존의 클리셰를 깨버리는 파격적인 전개와 구성으로 많은 팬들의 우려를 얻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크한 근데 결말도 클리셰를 깨는 엄청 다크한 방식으로 갈 것 같달까요? 요즘 전개 관련해서 호불호가 강한데 부디 잘 끝나면 좋겠네요. 아이를 보면 드는 궁금증. 이 눈, 큰 눈, 작은 눈, 별의별 눈을 다 봤지만 별눈동자라니 뭔가 쉽죠. 원작에서나 애니에서나 눈동자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요. 그저 조형과 주연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 아니냐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별눈동자는 등장인물의 스타성과 재능 또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선망하던 텐도지 사리나의 눈에 별이 없었던 것. 반면에 압도적인 스타성을 지닌 호시노아이는 양쪽 눈에 별이 있었고요. 그녀의 쌍둥이 역시 아이의 재능을 물려받았기에 한쪽 눈마다 별이 있는 겁니다. 또한 눈동자 속 별은 감정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먼저 하얀 별 모양은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을 뜻하는데요. 검은색 눈동자는 이와 정반대, 분노, 복수, 절망 등 강한 부정적 의지를 뜻합니다. 아이는 어린 시절엔 검은색이었지만 아이돌 캐스팅 제안을 받은 뒤에는 흰색으로, 아쿠아는 평소엔 흰색이지만 복수를 갈망하면 검은색으로, 자신이 갈망하던 감정과 목표를 잃었을 때는 눈동자의 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같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눈 속 별이 있지만 노력만으로 눈동자의 별을 만들어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카네. 아카네는 아쿠아가 출연했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 중 한 명으로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성격과 미숙한 행동 때문에 엄청난 악플 세례를 받으며 중도 하차까지 고려했죠. 하지만 미숙한 본연의 자신을 숨긴 채 호시노 아이라는 인물을 연기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아카네는 호시노아이를 분석하고 몰입하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의 눈동자에 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엄청난 재능은 호시노아이를 제외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점, 호시노아이를 직역하면 별의 눈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별이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앞으로 이게 또 어떤 떡밥으로 풀릴지 궁금하네요. 최애아이 하면 OST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저기서 챌린지 열풍이죠.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본진인 일본에서는 열기가 더한데요.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수 1억 회를 돌파. 음원은 일본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고요. 전 세계 누적 스트리밍 수 1억 4천만회까지. 인기가 많은 이유요. 일본의 실력파 프로젝트 그룹 요아소비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에도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45510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죠. 아이가 살해당한 뒤 복수를 향한 집념으로 아쿠아가 찾아낸 이 핸드폰, 임신 전 아이가 쓰던 핸드폰입니다. 여기에 큰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에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시작하죠. 틀릴 때마다 30초씩 입력할 수 없고 몇 자리인지도 모르지만 무려 4년에 걸쳐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며 찾게 된 번호가 4510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숫자는 타카미네, 리누, 아이, 와타나베, 비코마치 초기 멤버 4명의 이니셜을 뜻하는데요. 아이가 멤버들을 아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이와는 다르게 비코마치 멤버들은 그녀를 향한 증오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최아이의 스토리 작가 아카사카 아카의 단편 소설 4510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설 4510은 OST 아이돌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그룹 비코마치 멤버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호시노 아이의 후광에 가려져 있던 비코마치 멤버들의 질투 섞인 증오, 완벽한 궁극의 아이돌로 평가받는 아이의 거짓과 가식적인 모습 속 진심을 나타낸 소설이죠. 소설 속 이야기는 오프닝에 그대로 반영.
V부에는 호신와이를 향한 팬들의 사랑과 그녀를 질투하는 멤버의 일그러진 사랑이 담겨 있으며 2절에는 거짓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아이의 시점을 엔딩에는 진실한 그녀의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와? OST 하나만을 위해 단편소설이 제작되었다니 작가님 역시 덕자랄. 스포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 내용이 많은데요. 가능 좋음에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귀멸의 칼라 속 신기한 일본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요크셔텔이요?